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토요 미식회 네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맛집들이 있을지 일단 우리 라이너TV에서 준비한 맛집들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부 영상들의 범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00만짜리 정확히 말하면 엘릭서가 110만이었습니다 네 110만짜리 맛집이 나오면서 레전드를 찍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루는 막 뿌리는 거다 도요미식회. 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거든요. 45만 이야 골드원에서 펼쳐지는 맛집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에 회복마법이 남았거든요. 느릿느릿 가긴 하지만 회복마법에 서포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미니언들 아 정석적인 벌미를 보고 있어요. 얼마만에 보는 벌미인가 몰라요. 제가 진짜 이거 좋아했었는데요 구울 때. 어? 벌룬 만렙 찍으면은 바로 벌미 가야 돼요. 무엇을 위한 검은 폭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검은 풍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9홀, 10홀 때까지 아니 11홀이 돼도 공중 공격의 기본은 바로 저 벌룬들이 되는 겁니다. 자 상당한 맛집 네 시작부터 우리 동네 맛집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오늘 있는 장인의 집 처리를 하면서 네 45만 정말 부러운 맛집이었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토요미식회 오늘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자 비에님의 영상입니다. 오 48만 43만이에요 자 아까와 비슷한 8월 맛집인데 네 8월 맛집에서는 요런 48만대 요런 맛집들이 꽤 흔한 편이죠. 그죠? 굉장히 맛있는 이제 맛있는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열고요. 네, 굉장히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골리호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어간 편이죠. 그렇습니다. 분노가 터졌고요. 자, 해골돌격병을 아주 잘 넣고 있습니다. 오, 해골돌격병이 정말 많은 활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마을의 강까지 열리고요. 호그라이더 들어갑니다. 오 호그라이더를 딱딱 끊어치는 이런 멋진 모습. 대형폭탄 네 하지만 나눠맞기 때문에 대형폭탄이 있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나눠서 맞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서지컬 호그의 장점이죠. 모였을 때는 회복마법이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대형폭탄에 맞아도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골드는 너무 맛있었네요. 대단합니다. 자 아직 마지막 다크 엘릭서 이야 잘 먹네요. 자 4만 골드는 클렌성에 숨어 있었네요. 네 비에님의 멋진 골리오 영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볼만했던 정말 먹음직스러웠던 그런 맛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코꼬몽님 코리아몬스터님은 179,054만입니다 아 요건 밸런스가 잘 안맞아요. 네 밸런스가 잘 안맞는 맛집입니다. 그쪽 아쉽네요. 밸런스가 안맞는 맛집 좀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밸런스 안 맞는 맛집. 예, 엘릭서는 맛있는데 골드가 맛이 없네요. 자, 골드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자,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우리 코리아 몬스터님이고요. 글쎄요, 맛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 그런 곳입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돈가스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돈가스 가게에 갔을 때 돈가스를 먹으러 가면,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던 백화점,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지하에, 예전에는 지하에 그렇게 식당들이 있었어요. 백화점 지하에 거기에서 돈가스를 파는데, 그 돈가스가, 돈가스 자체는 그렇게 맛있지 않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스프가 대박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프를 먹으러 갔었어요. 그 돈가스 집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갔는데, 돈가스를 먹는다기보단 스프를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스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생각이 나네요. 여기는 골드는 맛이 없지만, 골드는 뭐 평범한데 엘릭서가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스프가 맛있었어요. 아, 그 다음에 마카로니도 맛있었어. 그러니까 거기 돈가스집은 돈가스 빼고 다 맛있었어요. 스프도 맛있고 마카로니 샐러드도 맛있고. 진짜 저는 그 백화점에 그 돈가스 집이 없어진 게 너무 슬퍼요. 지금 또 가서 다시 먹고 싶은데. 참 그런 어떤 그런 추억이 느껴지는 그런 맛집이었네요. 네, 참 돈가스 집의 추억. 자, 먹기 좋은 엘리서 맛집입니다. 36만 정도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경양식집이라고 있었어요. 경양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양식, 그 돈가스나 뭐 이런거 오므라이스 이런거 파는 데를 경양식집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비프가스도 팔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경양식집. 근데 그 경양식집에 가면은 진짜 막 그 훈련받은 웨이터가 이렇게 딱 그 들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거기도 스프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잘 차려입고 가는 곳이 경양식집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경양식집이 없죠. 요즘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너무 왁자지껄 거라 해서 조용한 분위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갈만한 곳이 마땅치는 않죠. 경양식집. 그때 막 가면은 막 괜히 긴장하고 그랬는데, 경양식집 가면. 아무튼 과거의 추억이 정말 그립네요. 예전에 경양식집에 가던 추억,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맛집입니다. 사실 그렇게 볼만한 맛집은 아니고요. 네, 드래곤을 썼는데 또 완파도 못해서. 자,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그죠? 이런 영상은 좀 아쉽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도록 합시다. 우리 돌림의 영상입니다. 50만, 72만! 오! 1500이에요! 72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면은 대박인 거죠. 이 정도면은 엄청난 거죠. 자, 게다가 드래곤이거든요. 와, 이 정도면은 드래곤으로 충분하거든요. 드래곤 가격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이건 대박이다, 진짜. 엄청난데요. 분노 마법, 오! 마법도 완전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이거는 다 털 수 있습니다. 아, 드래곤 분배도 좋았고요. 야, 골드도 맛있는데 엘릭서는 특히 일품이에요. 야, 대단한 드래곤입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와, 이런 거 털 때 기분이 어떤지 저 벌써 다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한데, 그죠? 이런 데서 많이 먹고 나면 되게 든든하죠? 몸도 든든, 마음도 든든. 든든해지는 맛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런 맛집은 진짜 한번 갔다 오면은 배가 많이 부르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대박인데요? 아우, 좋아요. 제가 가서 털고 싶은 그런 맛집이네요. 안 그래도 자원이 좀 필요한데 말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완판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돌님의 영상은 50만, 72만, 1598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로도 우승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불과 한 3, 4화 정도였으면 우승을 노렸을 텐데요. 요즘은 쉽진 않고요. 우리 굴레시 오브 굴레님의 예전엔 뷔페라고 치면 이건 문방구 아이스크림 정도다. 52만 39만인데 이거를 문방구 아이스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문방구 앞에서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알죠? 그죠? 요즘은 얼마 받나요? 한 500원 받나? 300원?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 바닐라 맛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과자로 된 콘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아저씨가 이렇게 받아주는 그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런 아이스크림의 느낌입니다. 요즘 얼마나 하나? 우리 어렸을 때는 뭐 100원, 200원 이랬는데 300원짜리도 본 것 같고. 근데 그건 너무 옛날일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옛날일 것 같고 요즘은 얼마나 하나요? 자, 아무튼 공격은 지금 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간 공격은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도 있죠. 네, 식당에도 그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많이 있습니다. 짜라란 짜라란 분노 마법. 파이어볼. 와, 대단한데요, 마법사들. 엄청난 화력입니다. 정말 쇼타임이라고 외치고 싶네요. 아, 대박이네요. 와, 거의 안 남겼어요. 거의 안 남겼어요. 이 정도면은 다 턴 거예요. 막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끈질긴 공격이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아, 동마법 뿌리면 아처킨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마법사 둘을 잃었네요. 자, 하나는 아래로 갔어요. 죽으려고. 아이고, 죽어. 오! 방금 쏘질 않았는데 부서졌어요. 마법의 힘. 대단합니다. 번개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냥 염력으로 부서졌습니다. 와, 방금 거는 좀 멋있는데요? 방금 거는 마법사가 그냥 팔 움직이는 신용만 했는데 그냥 뭐 부서졌어요. 아까 분명히 그냥 팔 움직이는 신용만 방금은 나갔는데. 네, 아처퀸 저거 아처퀸의 재단 잡을 때는 그냥 팔만 휘둘렀는데 죽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한 염력의 힘이고요. 네. 문방구 아이스크림 잘 봤고요. 이번에 골프의 약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만 40만. 네, 아우, 참 좋은 옛날 맛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 맛집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은 20년 전 피자헛의 모습을 모르시죠? 그때 피자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고급 음식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피자헛에 가면요, 웨이터가 서빙을 했어요. 웨이터가 딱 턱시도 그걸 딱 입고 이렇게 서빙을 했어요. 진짜 정말 그랬어요. 웨이터가 서빙을 했고요. 진짜 집에 좋은 일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이 또 피자헛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날은 되게 막 가족들도 다 정장 입고 그렇게 가는 곳이 바로 피자헛이었답니다. 그때 진짜 피자집을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당시 피자헛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었고, 네. 그때는 피자를 이렇게 시켜먹는 것은 외국에서만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시켜먹게 된 것은 정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피자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책에서나 보는 음식, 책이나 영화에서나 보는 음식이고 실제로 먹으려면은 집에서 이렇게 대충 피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네. 예전에 피자는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뭐 피자헛 가면은 피자헛을 지금 막 샐러드바 가려고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때는 진짜 돈 좀 있고 집안이 좀 잘 살아야 피자를 먹어보고 피자 먹은 거 막 자랑하고 너 피자 먹어봤냐?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피자 대단했죠. 네, 예전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피자헛이 아니에요. 오, 다 털었네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제트님은 전부 다 털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추억과 함께하는 라이너TV.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초등학생 시청자분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을 겁니다. 오, 라이너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러고 있을 텐데. 오, 라이너님 되게 가난한가 보다. 피자를 못 먹어. 피자 먹기가 힘들었대. 이러나 본데. 여러분,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그랬다는 거.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건가요? 이걸 올려 말어 하다가 올린 소소한 것. 아, 38만 34만. 아, 우리 라이너TV가 이번에 정말 소소합니다. 아, 요 정도면 정말 소소하거든요. 사실 이걸 맛집으로 쳐줘야 되나 싶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잘하는 분식집. 분식집도 잘하면 맛있어요. 그 떡볶이랑 뭐 이런 거. 그 참 제가 살면서 그 다녔던 분식집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곳은 고등학교 때 학교 근처에 있는 분식집하고 빵집이 그렇게 맛있었네요. 야, 학교에도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은 아무래도 빵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가게 되고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될 때가 오면은 이제 주로 주말에는 급식이나 뭐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게 되면은 그 떡볶이를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맛있었죠. 그러니까 떡볶이가 저는 좀 그래요. 떡볶이를 이렇게 요즘은 묽게 하잖아요. 국물을 묽게 하는데 그때는 국물을 되게 뭐지? 질게 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들이 맛있었어요. 되게 고추장 양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질척질척한 떡볶이에다가 튀김과 순대를 버무려서 먹는 그런 맛이 있었죠.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빵집 중에서 이제 우리 때 인기가 있었던 빵은 우리 동네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게트 있죠. 근데 뭐 마늘 바게트 이런 건 많이 보셨겠지만 치즈 바게트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동네에 치즈 바게트 맛집이 좀 있어서 치즈 바게트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치즈 바게트 주황색으로 생긴 바게트인데 주황색 치즈가 막 묻어있는 달달한 바게트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소소한 맛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 동네 분식집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 100만짜리 레스토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요원님의 영상입니다. 토미용이다. 아, 46만, 44만. 야, 이제 40만 정도는 이제 감흥이 없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입맛이 높아지는데? 자, 발키리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 40만이 감흥이 없어. 40만을 보면 이제 에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원래 40만도 굉장히 맛집입니다, 여러분. 40만 정도면은 이거 상당히 진짜 잘 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대단한 것들을, 그쵸? 이, 저한테 영상 보내주시는 분들도 진짜 일주일 동안 원기옥을 모았다가 그걸 한 번에 발산하는 그런 맛집. 일주일 동안 서치를 해서 뽑은 맛집 중에 제일 맛있어 보이는 맛집.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시기 때문에 요 정도로는 라이노TV 위험합니다. 이번에도 우승을 외부에 줄 수도 있어요. 자, 지난주는 너무 레전드였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110만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라이노TV 좀 우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대로 남의 잔치로 끝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잔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잔치가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분노마법은 기본적으로 펄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마법을 맞고 나서 애들이 움직이면 분노마법이 유지가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이 발키리들은 워낙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공격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분노마법을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도 분노가 유지돼요. 그래서 첫 타가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발키리가 걸어가는 곳에 그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잔해만이 남죠. 네. 먼지만 남잖아요. 발키리가 한번 쓱 지나가면 그 이유가 분노마법을 맞고 분노 바깥으로 나가도 유지가 된 상태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발키리의 가장 큰 미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설마 이걸 못 깨나요? 이거 마을의 간을? 자, 바깥쪽에 있는 골드는 다 먹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처들이 머리를 써서 가운데로 오 들어가만 주면 또 골드를 또 털어주는. 와, 이런 똑똑한 아처들 정말 효녀들이네요. 신청이를 능가하는 효녀들을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아, 마을에가, 아, 못 부셨어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자, 비밀요원님의 맛집은 34만 40만을 터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큰 맛집입니다. 자, 내 멘탈을 찾습니다의 님의 토미 영상. 43만 67만 상대 11홀. 이야, 이거 좀 재밌는데요? 상태가 11홀이에요. 11홀을 바처로 털고 있어요. 11홀인데 인페르노 타워 하나 없습니다. 게다가 바깥쪽 다 맛집이고요. 자, 독수리 포탑 하나 있는 거 이제 죽게 생겼고요. 열리지도 않죠. 자, 바깥쪽에 있는 것들 전부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게 지금 요게 이제 맛있는 부분들. 그렇죠,
맛있는 건 다 먹어야 됩니다. 아처 퀸 좋습니다. 아, 요 아처는 뭘 털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자리 잡는 게 좀 잘못됐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 엘릭서를 털어야 돼요. 저 엘릭서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요, 벽을 부셔야 됩니다. 스킬을 좀 다급하게 썼어요. 자, 앞에서 아처들이 버텨주는 동안에 아처킨이 엘릭서의 손을 대야 돼요. 그 엘릭서를 조금은 더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끝인가요? 끝, 못 부수나요? 부셨어요. 자, 41만. 아, 아깝습니다. 이야,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맛집인데 39만 41만 1600, 굉장한 맛집이긴 한데 그래도 남긴 게 많아서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토요미식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40만짜리 맛집이 정말 범람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맛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메가코타님의 맛집인데요. 네, 이런 47만 뭐 이 정도의 맛집들이 많네요.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토요미식회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40만 제가 보면서 이런 맛집이 이렇게 흔한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메가코타님은 네, 골페이를 이용해서 여유롭게 파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른 보기에는 다 털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다행히 저쪽에서 네, 골렘들이 맞아주고 있는 동안에 페카와 마법사 그리고 바바킹이 전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 털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남은 페카가 모든 걸 해줘야 돼요. 마법사의 활약도 좋고요. 다 터나요? 완파가 되나요 이게? 페카가 있기 때문에. 자, 벽을 부수는 페카. 벽을 또 부수고요. 와, 와우, 다 털었어요. 네, 완파는 못했지만 다 털었습니다. 이야, 페카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생각을 해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발냄새 나는 발키리, 우리 우유명가님의 영상인데요. 자, 여러분 이 배치 보이십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배치는 좋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 배치인데 이 배치 특집이라도 제가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배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털리거든요 이거. 자, 발키리 압도적입니다. 마법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가뿐하게 완파를 했었겠는데 발키리의 고질적인 문제, 체력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완파는 되지 않았네요. 네, 체력 문제만 없었다면, 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레벨 발키리잖아요. 그래서 발키리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없었다면 아마 완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소하네요. 26만에 22만이면 사실 토요미식회에 나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소소한 맛집들. 아, 47만 이 정도면 소소합니다. 네, 분식집 컵떡볶이 그 정도 수준이죠. 컵떡볶이가 참 맛있어요. 네, 위쪽에 보니까 컵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던지라는 글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소소한 추억과 옛 이야기와 함께하는 라이너의 토요미식회.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네요.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라이더 좋구요.
회복마법이 더 있기 때문에 요거 호그라이더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쪽에 대형 포탈 있는 자리가 없죠. 아 훌륭한데요. 호그라이더 5렙인데요. 야 여기에서 또 만나주면서 완벽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클전 조화용님의 공격은 완파였네요. 마을의 강까지 부수고 마지막 장인의 집을 부수면서 완파를 해주는, 어우 돈을 좀 들인 공격이긴 했는데 또 크리스탈의 그거랑 합치면 대단한 것 같고요. 자 드디어 니콜 키드만님의 공격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자 아무리 타이탄의 보너스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 게다가 그냥 골렘 마법사예요. 골렘 자이언트 마법사.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공격이죠.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격이기도 합니다. 피닐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골렘 자이언트 마법사. 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저 방향이거든요. 이게 왜 좋으냐면 요 공격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또 이 공격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들어가는 병력들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랑 마법사, 치유사, 골렘만 만렙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쓸만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워든 스킬까지 사용을 했고요. 이거 정말 멋진 장면인데요. 마법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을에 간 부셔주고요. 자 일단 이별만 해줘도 상당한 거고, 네, 같은 11월끼리 이별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워든의 강함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워든과 아처킨의 조합은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네, 예전에 3분 30초이던 시절에는 이렇게 영웅 셋만 남아도 정말 막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주요 방어타워는 이미 다 쓰러진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로 막기가 어려웠죠. 지금 이 상황에서 30초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엄청나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얘네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바바킨 스킬까지 있어요. 아 스킬을 써버리는 바바킨, 나머지 건물들은 아처킨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치유사의 백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완파하겠는데요. 게다가 한방 한방의 공격력은 워든도 약하진 않거든요. 굉장합니다. 야 11월 완파 영상, 와 대단합니다. 야 이거는 사실 토요 미식회라기보다는 그냥 초보자 가이드에 올라가야 될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아무튼 훌륭합니다. 오 미식회라고 보기에는 너무 잘한 영상이었어요. 네 바꿔 말하면 맛집으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컵떡볶이 맛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컵떡볶이 그렇습니다. 맛있는 컵떡볶이. 요즘은 근데 컵떡볶이는 많이 먹는데 그건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떡꼬치라 그래서 떡을 이렇게 꼬치에 이렇게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고추장 소스를 발라줘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거였는데 떡꼬치였는데 그걸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보였는데, 또 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봤던 게 감자 있잖아요. 감자 튀김인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 감자, 그거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런 것도 굉장히 인기였는데 요즘 애들은 뭘 먹는지 모르겠네요. 네. 야,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량식품이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상하게 그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 이상한 그 오징어 다리하고 쇼다리라고 하죠. 쇼다리 맞아. 쇼다리, 쇼다리라든지 뭐가 아폴로 뭐 이런 그 불량식품이라고는 할 수 없고, 네, 그냥 과자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품들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아폴로라든지 쇼다리 이런 것들이 참 맛있었는데, 네, 요 맛집을 보니까 그 아폴로 생각이 좀 나네요. 어렸을 때 먹던 추억의 맛. 네, 42만 34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추억과 함께하는 라이너의 토요미식회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소한 맛집이네요. 아이고 소소해라. 아, 이 정도면 소소하지 않은데요? 오, 이거는 맛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폴 맛집이에요. 왜냐면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맛집은 먹기가 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배치는 공략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배치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네, 너무 오래돼서 새카맣게 변해버린 인페르노 타워와, 네, 그 다음에 화살통이 텅텅 비어버린 대형 석궁이 우리를 아름답게 반겨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 정도라면, 요 정도 발키리! 발키리입니다! 자, 분노 들어가면 끝나요! 이동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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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분노 좀 넣어줘! 아, 나 발키리 분노 넣고 싶어요! 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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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쓸어! 다 쓸어버려요! 자, 그냥, 지나는 곳에는 그냥 잔해만이 남습니다. 자, 그냥, 발키리가 가서 부딪혔다 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네, 압도적인 위력, 건물을 삭제하는 이 솜씨, 이게 바로 발키리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호그라이더까지, 너무 대단한데요. 회복마법까지. 와, 발키리 호그라이더 좋은 전술이네요. 나무님의 어떤 창의력이 돋보이는 발키리 호그라이더. 결국 여러분, 정답은 발키리입니다. 정답은 발키리예요. 아, 대단하네요 발키리. 약간 기압 소리가 좀 높아서, 그쵸? 네, 뭔가 귀신 소리처럼 들린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인데, 아무튼 발키리를 이용한 41만 60만 4300. 야, 이 정도면 한몫 벌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터리그의 보상까지 함께하고 있는 나모님의 영상이었네요.